변화로 인해서 이제 노지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어떤 큰 변화가 생기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추웠던 지방에서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배할 수 있던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수직농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밀폐형 형태고 그 작은 면적 안에서 최대한 환경 커트를 하면서 이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맞춤형 작물들의 그 품종을 개발하고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figure I can stretch to 400 if I ration. So I got to figure out a way to grow 3 years worth of food here. So technically. 수직농장 같은 경우는 보통 엽채류를 많이 키우고 과채류는 거의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과채류를 수직농장에 맞게 이제 개량할 수 있을까 해서 수량성이 좀 많이 보장이 되면서 식물체 크기만 작아지는 형태로 개량을 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었고 토마토 식물체는 무한하게 자라나면서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토마토가 열리게 되고요. 쭉 길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개발한 토마토의 같은 경우는 무한하게 생장하는 것이 아니고 생장이 중간에 끝나게 됩니다. 또한 토마토가 열리는 시기도 빨라져서 더 빠르게 토마토가 열리게 되고요. 그 줄기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토마토 열매 다발과 토마토 열매 다발의 사이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뭉쳐진 형태의 토마토 식물체가 됩니다. 논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나는 토마토를 이렇게 줄여서 스마트 파문과 수익농장에서 키울 수 있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우주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한 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과학자 동료학자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논문이 나오고 나사 쪽에서 이제 나사랑 이제 디즈니 쪽의 센터에서 제가 막 개발했던 토마토를 나사에서 가져와서 이제 우주에서도 이제 막 키워서 나중에 우주 농업과 이제 우주 식량 쪽을 우주 진출 시에 필요한 연구를 막 진행한 것들이 있는데 수직 농장과 스마트 팜이라는 것이 그 적합한 과체를 개발한다는 것이 우주 농업이랑도 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경희대학교 권준탁 교수님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소형화된 그 과채류 토마토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 이 개발된 작물을 그 스마트 수직 농장에서 재배 생산하는 데에도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권준탁 교수님은 2020년 세계적인 생명공학 학술지인 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진보뿐만이 아니라 실제 농산업에 적용되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미래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맞서서 인간 식량 문제의 최고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고 싶고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 토마토라든지 그런 작물이 지구 밖에서 또 길러지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좀 큰 소망입니다.